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상생의 손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생의 손, 정초로. 하나의 나무에 나왔으면서 왼쪽이라고, 오른쪽이라고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파랗다고, 붉다고,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의 땅 위에 살면서 남이라고, 북이라고,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의 나무, 하나의 하늘, 하나의 땅. 이미 우리는 하나인 걸 여태 모르고 살았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음양오행설에서는 금은 수와 수는 목과 목은 화와 화는 토와 토는 금과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좋은 사주는 목화 토금수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화 토금수가 사주에 균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자란 부분을 배우자가 메꾸어 준다거나 아니면 환경의 일을 보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마음만 열면 세상이 그리 험악하지 않을 텐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꿈꾸어 봅니다. 서로 손 마주 잡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말입니다. 상생의 손, 정초로. 하나의 나무에 나왔으면서 왼쪽이라고, 오른쪽이라고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파랗다고, 붉다고,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의 땅 위에 살면서 남이라고, 북이라고,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의 나무, 하나의 하늘, 하나의 땅. 이미 우리는 하나인 걸 여태 모르고 살았습니다. 네, 오늘은 상생의 손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